안녕하세요. 이경신별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7장 6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On the testimony of two or three witnesses, a man shall be put to death. But no one shall be put to death on the testimony of only one witness. 오직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두 명 이상,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의 증인과 그리고 증언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인데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되지요. 그렇게 일월 성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긴 그런 가증한 일을 행했을 경우에 이렇게 죽음으로까지 큰 형벌을 가해지게 됩니다. 7절,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The hands of the witnesses must be the first in putting him to death, and then the hands of all the people. You must purge the evil from among you. 그래서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뭇 백성이 손을 대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 중에 있는 악을 완전하게 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If cases come before your courts that are too difficult for you to judge, whether bloodshed, rushes or assault, take them to the place the Lord your God will choose. 서로 싸움이 일어났을 경우에 서로 간에 또 고소하였고 판결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the place the Lord your God will choose 그러기 때문에 택할 곳으로 가라는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한 곳이 아니고 택하실 곳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어려운데 그 코트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코트로 그럴지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9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Go to the priest who are Levites and to the judge who is in office at that time. Inquire of them and they will give you the verdict. 그래서 레위 사람인 그 제사장, 제사장과 그리고 당시 그 당시에 또 재판장이 있겠지요.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에게 같이 가서 물도록 해야 됩니다. 제사장과 그리고 재판장에게 나아가도록 가장 크고 큰 일에서는 그 제사장,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것을 판결을 하게 하셨습니다.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거기에 가장 우두머리인 그런 저지에게 가서 그거를 물어보도록 어떻게 판결을 할지를 하나님께 그것도 물어봐야겠지요.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도 하나님께서 또한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판장
면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만을 따를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사장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분부만을,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사장 역시도 재판장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분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You must act according to the decisions they give you at the place the Lord will choose. Be careful to do everything they direct you to do. 그래서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일을 삼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그래서 그 재판장과 제사장이 그 판결을 하게 되며 그 판결 뜻대로 그 가르침 따라 우리는 그 사람들은 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판결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을 제사장과 재판장이 그 사람에게 판결해 줄 것이며 그 판결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이게 법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이 귀한 말씀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